취향이 가득 담긴 각종 취미들. 놀랄 준비 되셨나요? 네. 영화에서 TV나 하셨나 보고. 완전히 시선 집중하겠는데. 정말 좋아한다면 이들처럼 즐기는 걸 멈추지 마세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지금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인형이 식물의 엔티 야구가 추억이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지금 시작합니다. 어떤 영웅인가요?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이발소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는 이분이 주인공? 아, 혹시 이 가위들이 수집품인가 했더니 진열장에 있는 페트병 안에 정체 모를 물건들이 빼곡합니다. 네? 어머나. 이게 다 뭐예요?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네. 어머. 커피 마셔가지고 꼭지 딴 거. 아, 이거였어요? 예. 뭐 오셨어요? 특이한 수집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병뚜껑까지 모았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마시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질해가지고 여기 네. 이렇게 진열 이렇게 해놨죠. 이게 그럼 다 손님이 한 분 한 분 다 네. 드셨던 네. 거? 귀중한 거예요. 야, 그럼 이때까지 손님이 엄청 많으셨겠네요. 어?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아니죠. 우리 집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존경해요 아주. 존경하십니다. 사랑하고 그런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느낌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하늘색 옷. 반갑습니다. 여기 이발소 아니에요? 여기 이발소예요. 근데 이렇게 여성분들이 귀여우신 분도 오셨어요. 아, 귀여우신 분들이요? 네. 어, 저 뒤쪽에 언뜻 보이는 것 같은데. 들어왔습니다. 아리아리요? 네. 아리아리가 누구예요? 닉네임이 아리아리님인데 엄청 유명하신 네. 분이세요. 정말 유명하신 분. 스타. 스타. 열렬한 환호와 함께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 사모님이세요? 네, 네. 네, 맞아요. 제가 집사람입니다.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정말 그러시네요. 말씀을 들었다. 아리아리입니까? 네, 제가 정선 아리아리, 영웅시대의 네. 아리아리입니다. 영웅시대! 가수 임영웅 씨의 열렬 팬, 홍경옥 씨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오셨어요? 아, 다 이유가 있어요. 보러 오셨죠. 어, 어떤 분이요?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네. 이미 봤습니다. 기억해보세요. 많이 걸려있네요. 이것은? 우리 웅이에요. 우리 웅이였군요. 우리 웅이. 대세 중에 대세 트로트로 여심은 물론 남심까지 저격한 가수 임영웅 씨. 어, 임영웅 사인이네요, 더? 네, 이리 오세요, 여기 좀. 어머. 어, 사인도 있어요. 오, 여기 우리 웅이 방인가요? 오. 오. 박물관인 줄. 우와. 임영웅 씨의 물건들로 바닥부터 벽까지 가득 채운 이곳. 우와. 여기도 영웅, 저기도 영웅, 온통 임영웅 씨 뿐입니다. 여기 우리 저기 안방이었었죠? 아, 여기 안방이었어요? 우리 안방이었어요. 안방을 내어주셨네요. 침대가 있었는데, 네. 침대도 버리고.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진열장을 맞춰가지고 옹이 방을 만들었죠. 심지어 귀한 장롱까지 포스터로 도배를 했네요. 뭐 사이즈 어떻게 딱딱 맞추셨을까? 누가 물더라고요. 한 100점 돼 이러는 거. 근데 저가 쉬어보진 않았는데 그거는 넘을 거예요. 제가 그냥. 아니, 딱 봐도 100점 네,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뭐 100점은 뭐 충분히 몇천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지금 안 붙인 것도 너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아직도 네. 있어요? 아, 그럼요. 서랍 안에는 직접 제작한 티셔츠를 소중히 모셔뒀답니다. 오, 예쁘네요. 직접 입으세요, 그건? 그럼요, 있죠. 여기 이것도 그렇게 해서 입었어요. 아, 이것도? 네, 이것도 그렇고. 지오래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또 만들었고. 히어로. 아, 머리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영웅 씨로 풀 세팅한다는 주인공. 아, 이분은 뭐가 좀 기분이 좋아지시라고요?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쁘게 접어야 돼요. 무게 열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또. 오, 열어가지고 딱 넣고요.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왜요? 왜 이렇게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아, 여기 원래 안방이었다면서요? 아, 예, 여기는 침대 쓰고 집사람하고 네. 같이 잤어요. 저것도 내가 해줬죠. 등신대. 아, 등신대? 아내 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다는 남편. 센스 있는 맞춤 선물까지 해줬다는데요. 어머. 이거 얼마죠? 이게. 이게 아주 귀중하게 생겼대. 거울은 이거 꾸며놓은 거울이에요. 이런 거울은 처음이죠? 이런 거 있어요? 아내가 아~ 거울을 보면서도 또 시원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도 선풍기 좋아하는 가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취향 저격 선물을 마련해 줬답니다. 아~ 질투 느끼진 않으세요? 오, 이쁜 선풍기였어. 어? 여기 설마 임영웅 어렸을 때? 네. 돌사진까지 있는 거예요? 네. 아드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 솔직히 이 정도면 질투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 콘서트 보라 했어요, 내가. 그래서 보기 돼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와. 네, 처음에 그 인형에 대해서 모르셨다가 아버님 때문에 아셨거든요. 네. 네, 몰랐죠 저는. 아니 그 노래 자체도 싫어하고 이제 사람도 다 싫었어요 저는. 그냥 나 자신도 싫고요. 다 싫었었거든. 그랬는데 보라 해가지고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웅이를 좋아하게 돼서 빠지다 보니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일상에 지쳐 마음의 병까지 앓게 됐다는 주인공. 우연히 남편의 권유로 본 콘서트에서 임영웅 씨를 알게 됐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어머, 진짜 인상도 좋아지셨어요. 네, 다른 분 같아요. 네. 여기 말고 또 있거든요. 응. 여기 말고 옹이방이 또 있거든요. 네. 안방뿐만 아니라 옹이방이 있어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체 방이. 이번 방은 오늘 함께한 팬들도 무척 좋아하는 방이랍니다. 가는 길목부터 사진들이 빼곡한데요. 여기도 다 사진으로 도배를 하셨네. 네. 여기요. 아, 여기요? 네, 이리 따라오세요. 여기부터 이렇게 쫙. 주인공의 두 번째 웅이방을 대공개합니다. 이야. 얼핏 봐도 여기가 집인지 임영웅 박물관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없는 물건을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 있네요, 여기. 와. 여기를 전에는 우리 세를 줬었거든요. 가게였어요. 이렇게 아. 다시 싹 수리를 해서 우리 옹이 방을 꾸며놨죠. 와. 그중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답니다. 아, 이 표정이 세서요? 그냥 얼마나 이뻐요. 여기 웃는 것만 봐봐. 꿈에 나오겠는데, 이 정도면?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냉정해, 너무. 꿈엔 또 안 나와요? 한 번쯤 나올 법도 한데. 어떤 냉정한지 이렇게도 많이 해놨는데도. 영웅 씨, 꿈속에 꼭 찾아가 주세요. 이곳은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라는데요. 이 신기하고 멋진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먼 거리에서 찾아오는 팬들도 적지 않답니다. 야. 아니 이 정도면 임영웅 씨도 아실 것 같은데요. 임영웅 박물관이랍니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강릉에서 옵니다. 아, 강릉에서 오셨어요? 네, 너무 웅이 보고 싶고 그립고 할 때마다 여기 오면 너무 이렇게나 많이 있어가지고 자주 옵니다, 진짜.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 팬심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 저는 너무 감동이어서 그 다음부터 아리아리님을 엄청 존경합니다, 제가. 와. 이제는 팬들의 성지가 된 이곳. 야, 방명록이 있어요.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인기가 정말 놀랍죠. 콘서트를 가면 자신을 알아보는 팬들이 늘어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다네요. 아니, 이제 아리아리 팬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내년에 70이에요. 야, 진짜? 네. 야, 다시 소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마음은 완전히 그냥 18세 소녀랍니다. 여기서 잠깐 막간을 이용한 깜짝 퀴즈 타임이 있겠습니다. 과연 임영애를 얼마큼 좋아하시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포천.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 혼자 있죠. 키는 어떻게 합니까? 182. 초등학교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성우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럼 고등학교? 동남고등학교. 자, 그럼 임영애는 본가? 설마 이것까지 안다고요? 예찬임 씨. 세상에. 기분이다. 노래도 한 소절 뽐내봅니다. 진짜 인정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좋아서 일단은 꿈이었는데 나로 인해 가지고도 이렇게로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러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그래요. 웃음을 되찾아준 인생의 영웅, 영웅과 함께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임영웅의 좋은 걸! 맞아요, 좋은 걸 어떻게? 진짜 멋지네요. 네.